요즘 여름철이라 몸매도 많이 신경 쓰이고 운동에 먹는 음식에 따라 벌크업이 되기도 하고 다이어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운동이 끝난 후에 먹으면 좋다는 소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배고파!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요즘 여름철이라 몸매 관리를 한창 하고 있던 중 부산에 계신 친한 형님이 오랜만에 올라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틴을 원없이에 섭취하기 위해 일산에 있는 친구놈 가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행곽이라는 삼합집인데요. 협찬 광고 아닙니다. 고깃집을 한다길래 맛없으면 리뷰 안 한다고 했더니 자신 있다고 하더군요. 차돌박이로 삼합은 먹어봤는데 이 친구도 비슷한 메뉴를 한다기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서칭해봤는데요. 뭐 제가 계산할 건 아니니까. 이건 쇼퍼랍니다. 인테리어에 꽤 힘을 준 듯한 느낌이 보이네요.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트로 감성의 포차 스타일 원형 테이블이 9석 정도 있었고요. 안 드시고 기다려주신 부산 행님과 동생. 저희는 메인을 다 먹어볼 예정이고요. 오늘 계산은 형님이 하신다 해서 원없이 소고기를 섭취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밑반찬인데요. 갓김치, 생와사비, 쌈장, 히말라야 소금, 참기름장. 제가 늦어서 못 찍었지만 숯불이 들어가고요. 그 위에 원형 불판이 올라갑니다. 이런 자리엔 역시 술이 빠지면 안 되겠죠. 술 맛이 좋아지는 쌈박한 아이템이 있네요. 모듬 삼합 2인분 3만원. 이거죠? 호주산이에요? 미국산. 갈비살, 꽃살, 생물 감자, 버섯. 생태도 못한다. 오늘은 부손의 팀이 TV에 도매니저랑 같이 무슨 특제 소스인가 봐. 특제 소스입니다. 비법은 비밀이랍니다. 네. 아, 여기는 원래 구워주는 시스템이에요? 네, 웬만하면 구워줍니다. 고기를 그릴링 해주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닭은 관자는 특제 소스에 찍어서 주시는데요. 그 위에 잘 익은 고기와 버섯을 올려줍니다. 홍어 삼합이나 차돌 삼합은 먹어봤지만 꽃살 삼합은 첫 경험. 생와사비까지 올려놓아야 제대로 된 레시피라고 하네요. 저처럼 젓가락질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한 번에 짓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일단 비주얼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과연 맛은? 와, 고기는 살짝 싱겁게 느껴졌지만 관자, 버섯의 삼합 조합이 특제 소스와 어우러져 부드러운 풍미를 더해주는 맛이었습니다. 그릴링이 너무 좋은데요? 나한테는 간이 약한가 봐. 제 입맛에는 딱 적당했는데 형님한테는 살짝 간이 약했나 봅니다. 싱겁다 느껴지시면 갓김치와 묵은지랑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고기가 익는 동안 한 잔? 술은 역시 막내가 타줘야 제맛이죠. 딱 한 잔이 너무 큰데? 소주 한 병 들어가네. 소주 한 병이 딱 들어가는. 좋은 안주와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 술이 빠지면 안 될 듯 합니다. 두 번째는 갓김치로 올려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갓김치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거랑 드셔야 해요. 맛있는 고기 있다고. 이거 여수에서 온 거예요? 네. 어디 갓김치입니까? 사장님. 여수. 여수에서 온 거 확실해요? 네. 아우, 너무 맛있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어. 와. 이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정말 마성의 맛이라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미친 듯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죠. 정신 차려! 갓김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필을 할 경우에는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추가로 먹습니다. 아, 그냥 그런 건 없고요. 어우, 좋네. 치즈도 사이드 메뉴에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갓김치가 소고기에 제일 잘 어울렸습니다. 이곳은 마늘도 좋은 곳에서 공수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형님은? 과연 부산 행님의 맛 평가는? 뜨거워요. 마늘 향이 하나도 안 나고 기름 향도 안 나고 아무 향이 안 나고 향이 없고 뜨겁네. 야, 너 가! 내가 간이 땡가 봐. 김치나도 돼요. 네, 형님이 원래 그 부산 쪽 음식들이 조금 약간 살짝 간이 떼진 않아요? 아무래도 땡 것 같아요. 바닷가 근처니까.
맛있다 이거. 요건 있을 때만 드릴 수 있는데 시족의 네. 관절 앞에 있는 갑근살이라고 근육인데 이게 쫄깃한 맛으로 드시는 겁니다. 와.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나는 차돌박이만 봐가지고 그랬는데. 차돌박이 좋죠. 그게 아니에요. 양념. 참기름자. 참기름 참기름 뭐 참기름자. 근데 여기 사장님이 좀 약간 입이 진상이라가지고 맛은 확실히 내시네 진짜. 쫄깃한 맛의 키족의 갑근살은 재료가 있을 때만 준다고 합니다. 제대로 친구지만은 리뷰는 두 번째는 꽃살로만 시켜봤는데요. 모듬으로 나왔을 때 갈비살보다는 꽃살의 존재감이 더 뚜렷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비주얼이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제일 잘 굽는 동생이 지금 구웠어요. 처음에는 이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구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알아서. 사장님 바빠요 지금? 네, 너무 바빠요. 꽃살에 치즈는 좀 안 맞는 궁합이었지만 와사비와 갓김치에는 찰떡궁합이네요. 특히나 갓김치는 계속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수에서 직접 담은 것을 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파는 곳이 있다면 따로 구입을 해서 먹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차돌박이. 보통 고기가 너무 부드럽게 느껴져서 비법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숙성 방법이 따로 있나요? 숙성시킵니다. 이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게 느껴졌네요. 차돌은 갓김치랑 비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 예. 하나만 드시지 말고 두 개씩 해서. 차돌박이는 확실히 숙성을 시켜서 그런지 부드럽게 느껴졌고요. 며칠 전 차돌박이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갔다가 정말 실망하고 나온 터라 이곳의 차돌박이는 그에 비하면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비빔냉면이 나왔는데요. 영상을 찍기 전에 비벼버려서 비주얼은 모르겠습니다. 육쌈냉면이 돼버려요. 아 그래서 내가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육쌈냉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차돌박이로 먹어보긴 처음이었거든요. 차돌박이의 육향과 매콤새콤한 양념이 갓김치보다는 훨씬 더 잘 어울렸어요. 냉면의 양념이 양념게장에 들어간 양념 아시죠? 그 양념의 맛과 비슷했습니다. 이날 서비스로 나온 돌돔인데요. 낚시에서 고기가 잡혀오면 손님들에게 서비스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방에 계신 셰프님이 원래 일식 전문이라 웬만한 회나 어류에 관련된 음식을 괜찮게 내어주신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셰프님이 피곤해하신다고. 어쨌든 돌돔 튀김은 바삭하게 잘 튀겨져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이곳은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보시고 왔다고 하면 서비스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서비스가 있을까요? 아,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오, 아 예. 막 그런 약속 받았습니다. 예. 서비스를 어떤 형식으로도 받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금액 할인보다 먹을 거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LA 갈비. 좀 약간 연하게 양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양념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참고로 장사한 알게 됐거든? 아 몰랐는데 이 3대짜리가 됐어요. 이 4대짜리는 작아요. 2대짜리는요? 4대 없어. Nope. 5대짜리? Nope. 없어요? 3개 아니면 4개? 근데 3개, 4개 중에 얇은 떠 있는 거는 싸구려. 3개짜리가 제일 좋다. 그런 식 좋대요. 진짜 싸구려 싸구려. 갈비때 3개인 경우가 좋은 등급의 고기, 4개인 경우가 조금 고기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라고 하네요. 고기가 먹음직스럽게 구워졌는데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입니다. 과연 맛은? 이건 뭐 그냥 LA 갈비였습니다. 이건 파기름을 내서 직접 조리한 라면이라고 하는데 연구를 많이 했네요. 정말 요식업이라는 게 저희는 쉽게 먹지만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정말 고심 끝에 리뷰해봤는데요. 뭐 친구가 하니까 홍보해준다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사심 없이 맛 그대로를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면은 조금 아쉬움이 많네요. 제 개인적 입맛엔 조금 단맛이 많이 났어요. 개새끼야! 드시다가 벽을 보면 캐릭터들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이건 방문하셨을 때 사장님께 스토리를 물어보심 얘기해 주실 거예요. 뭐 궁금하신 분만요.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이미 배가 부르지만 마지막 메뉴로 닭발까지 시켰습니다. 닭발의 맛은 매운맛이 강하고 쫀득하니 쇠주 안주로 딱 좋았습니다. 어찌됐든 남성 5명이 이 정도 먹었습니다. 깨끗하게 클리어. 자 기분 좋게 배달. 아 오늘은 형님이 내신다고. 소주값은 나중에 사장님이 같이 마셔서 빼준 것 같네요. 와 남자 4명이 15만 100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갓김치도 조금 챙겼습니다.
자, 오늘은 일산 백석에 위치한 오행곽이라는 소고기 삼합집을 소개해봤는데요. 한우의 맛을 기대하고 가기엔 그렇지만 친구들 모임하기엔 고기의 퀄리티나 양, 가격, 분위기마저도 괜찮은 집이라 한 번쯤 방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